네, 출장교실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실험을 했죠. 잎의 단면을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이제 타들어가는 병이 있는 잎을 자른 거죠.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말라고. 그리고 자르고 나서 이 단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하나는 후시딘, 하나는 제가 직접 발라서 상처 보호제로서 효과를 봤던 콜로스킨, 하나는 에라님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톱신 베스트, 이세 가지를 놓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잘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말미에 요세 가지를 타이트하게 찍은 사진을 좀더 클로즈업해서 올려볼 테니까 쉽게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톱신 페스트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 후시딘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후시딘이 단면이 너무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타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나 이 콜로스키는 이 잎이 이렇게 타들어가네요. 약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후시딘은 보니까요. 이 상처 후시딘을 이 잎이 약간 흡수한 것 같아요. 약간 그 후시딘을 흡수해가지고서 잎이 색이 약간 변한 듯한 색깔은 있는데, 잎이 타들어갔다거나 뭐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데미지가 가는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이런 상처 보호를 할 때는 후시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정상비약으로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권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댓글에다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마데카솔 가루로 된 것을 발랐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데카솔하고 후시딘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다고 해요. 뭐 딱 딱지가 앉았을 때 바르는 것이 뭐 마데카솔이고, 딱지 바르기 전에 하는 것은 후시딘이다. 뭐 이런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비슷한 상처 치료제겠죠. 이게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나 그런 것들이 이 식물의 효과가 똑같이 사람 피부의 상처처럼 식물의 잎이나 또는 뿌리 단면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밖에 다른 그 연고 같은 경우는 바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번에 결론입니다. 실험에 톱신 베스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잎 끝에 약간의 그 흔적이 좀 남습니다. 타들어가는 흔적이. 그래서 오히려 이 단면의 상태가 현재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후시딘이 더 깔끔하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화면을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비교 분석 하도록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떠났어요. 여기 후시딘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콜로스킨, 그리고 이게 톱신 패스트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